미래를 위한 기술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합니다. 서해안 물류 경쟁의 거점으로 동북아 시대를 이끌게 될 호남. 그 중심에 호남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경부 호남 측의 국가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마침표이자 서해안 시대를 선도할 호남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촉진시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숙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오송 광주 송정 간 호남 고속철도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2019년 2단계 구간 중 광주 송정에서 고마건 구간에 대한 고속화 사업을 개통하였고 2020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착공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기존 완료된 나주 고마건에서부터 무안 임성리까지 총 44.56km에 달하는 구간을 곡선 고속철도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44.56km 구간을 총 7개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더욱 안전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세계 네 번째 고속철도 건설국가 대한민국. 전국을 90분대 생활권으로 바꾼 교통혁명의 중심 고속철도. 그간의 철도 건설 공사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첨단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이 시작되는 고마건역은 공사 중에도 기존 호남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선을 먼저 시공하고 기존 호남선을 철거한 후 호남선을 이설하여 시공합니다. 다음으로 신설 호남 고속철도를 고가 형태로 시공한 후 임시선을 철거하여 시공을 마무리합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구간 중 교량 구간에 적용되는 TSM 공법은 공장에서 거더를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거치하는 방식으로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특히 함평천 통과 구간에는 함평평야의 호랑나비를 형상화한 비대칭 3D 리브 아치규,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에는 고속도로 위를 횡단하는 더블 리브 아치규를 시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교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연장 15.7km의 무안 터널은 본 공사 구간 중 가장 긴 구간으로 지표면 최대 80m 아래 대심도 터널을 시공함으로써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사업지 인근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터널 시공은 국내 터널 굴착 공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나틈 공법으로 시공됩니다. 신설되는 무안공항역은 국내외 관광객 유입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장내 무안공항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지상주차장 하부에 이용객 중심의 개방형 역사로 건설됩니다. 넓은 터널 정거장과 개방감 있는 지하 1층 정거장을 건설하고 승강장에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 환승육교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용객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무안공항역에서 다시 시작되는 무안터널 구간 중 창포호와 서해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하해저 터널이 시공됩니다. 호수면과 해수면 아래를 동시에 관통하는
하해저 터널은 국내 고속철도 건설 역사상 최초로 시공되는 방식으로 360도 전주면 방수 대책을 수립하여 터널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의 종점인 임성리역 구간은 임시선을 설치해 기존 호남선의 운행에 차질이 없게 한 후 기존 호남선을 철거하고 호남 고속철도와 이설 호남선을 차례로 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선을 철거하여 시공을 완료합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개통되면 용산에서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 소요되어 진정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이용객 증가는 물론 무안국제공항은 명실상부 국토 서남부의 관문 공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호남 지역의 미래 지도를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친환경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희망의 새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국가철도공단은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